오늘 주요 개념은 동사구문이랑 관계사야. 알지? 어쨌든 선생님 말씀한 내신에서 그 교과서마다 이제 본문 뒤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 문법적인 내용들. 그죠? 뭐한 두세 가지 정도. 근데 그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완벽하게 해야지. 그지? 근데 이 분사구문이랑 관계사, 이거는 어쨌든 그 교과서 전반에, 우리 시험 범위 전반에 펼쳐져 있어요. 알지? 그리고 내용하고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시험을 하면 나와요. 알겠어? 그거는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그 60%는 맞아. 그지? 근데 나머지 뭐예요? 서술형하고. 서술형에서도 거의 다, 이렇게 뭐,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찍을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법 문제야. 문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거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지? 어쨌든 수능처럼 이 영어 전반에 걸쳐있는 문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영어 전체를 어쨌든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할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 분사구문하고 관계사는 선생님이 그냥 몸에 체화시키라고 했어요. 체화. 알겠어? 그래서 오늘도 분사구문 관계사하고 우리 프린트를 줄 건데 우리가 했던 거야. 그냥 다시 한번 빠르게 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분사구문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자,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런 문장이 있어. 그가 나를 봤을 때 그는 도망갔어. 그가 나에 의해 보여졌을 때 그는 도망갔어. 자, 지금 시간 부사절하고 연결된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얘를 시간 부사절, 얘는 주절, 뭐 이렇게 불러요. 알죠? 자, 근데 이거를 다 써주기가 다 귀찮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주기로 약속한 거야? 뭔가 생략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어떻게 생략돼요? 자, 요런 접속사 생략해준다. 그리고 주어랑 같으면 생략해준다. 그지? 자기가 기억나면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적으면서 봐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준다. 그 뒤에는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보면, 자, 얘도 when 생략, 주어랑 주어 같으니까 생략. 자, 워즈의 원형은 뭐야? 비예요, 비. 그래서 being seen인데, 자, being PP일 땐 뭐도 생략해준다? being도 생략을 해준다. 이거였어. 그지? 자,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 그래서 선생님 패턴 1이라고 한 최종적인 형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ing 또는 PP 어쩌고저쩌고 콤마 주어 동사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ing냐 pp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로. 자, 그러면 이제 ing냐 pp냐 묻는 건 뭐야?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거야. 그지? 자, 능동이냐 수동이냐 문제를 풀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다른 걸로도 할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능동 수동의 개념이 뭐야? 주어가 동작을 한 거냐 당한 거냐. 그러면 이거 ing냐 pp냐 문제 풀 때는 주어가 뭔지를 찾아야 돼. 근데 ing pp 지금 분사구문에 주어가 없잖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여기 있잖아, 여기. 왜? 같으니까 생략해 준걸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 주어를 찾아. 지금 문장이 짧으니까 그렇지만, 문장이 만약에 좀 길고 뭔가 복잡해 보인다. 그럴 때는 이 주어를 찾아서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해 준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앞뒤 문맥으로 주어가 동작을 한 거냐, 당한 거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치? 자, 근데 그런 건 이제 너무 쉬운 거고, 알겠어? 이 문장의 구성, 구조에 관해서 문법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았어야 이거 패턴 1. 자, 그 다음에 패턴 2는 뭐예요? 자, 볼게요. 얘도. 자, 패턴 2를 보면, 어쨌든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건요 콤마 콤마가 먼저 보여야 돼. 여기도 그렇고 요 콤마 콤마가 보여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독해 해봤지만 문장을 푸는데 콤마 콤마나 뭐 대시 대시 있어. 그럼 얘는 문장의 구성에서는 빼도 돼. 먼저.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하고 얘를 넣어보라고 했어요. 구조가 잘안 보이는 친구들은. 그지? 자, 그래서 얘도 봐봐. 얘 빼, 다 빼고 해석해 볼게요. 자, 훌륭한 독자들은 예측을 한대.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도 그 책은 진정으로 정말로 인정을 받는다. 뭐 이거예요. 그죠? 얘도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걸 빼면. 그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요, 저 앞에서는 when 같은 걸 앞에다 넣었지만 여기는 그냥 가운데다 그냥 삽입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똑같이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자, while 생략해주고 접속사. 자, 그 다음에 뭐야? good readers가 day니까, day, 복수니까 day로 받은 거겠죠? 그래서 day도 생략. 그 다음에 뭐?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여주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것도 while 생략해주고 그 책이 그것이니까 이 생략해주고 자, 이제 원형 being인데 being도 생략해주니까 뭐 해줘요? read만 되는 거죠. read, read, read. 그치? 발음만 달라지죠. pp잖아.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패턴은 뭐였어요? 주어랑 동사 있고 그 콤마 사이에 ing나 pp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죠? 요 패턴이 보여야 돼. 다만 학교 할 때 선생님이 분사구문 나온 건 이거 분사구문 계속 얘기해줘요. 알겠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이 패턴이 기억이 나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분사구문 아까 위에 것도 그렇지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그지? 자연스럽게 하라는 건 접속사의 의미를 좀 살려주라는 거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주어가 뭐뭐 하면서 동사한다 이렇게 쭉 가도 되고 자, 어떻게 콤마 콤마가 없다고 쳐봐. 그럼 ing나 pp가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명사 하나의 명사라면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을 해도 된다고 했어. 그지?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면 자, 훌륭한 독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예측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책을 읽는 훌륭한 독자들은 예측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뭐 해석은 상관없어. 해석하라는 건 안 나와요. 이제 이 구조 파악하라는 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패턴 3. 자, 패턴 3는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해석 먼저 해볼게요. 그 비행기는 10시에 런던에서 떠났어. 그리고 오후 3시에 여기에 도착했어.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은 그 책은 영어로 출간되었어. 그러나 현재는 한국어로 쓰이고 있어. 이렇게 되구죠? 오케이? 자, 얘는 위에처럼 when이나 why 같은 게 없어요. 그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없어. 자, 근데 등이 접속사라는 게 있단 말이야. 뒤에. 뭐 맞아? 알겠어요? 자, 요런 거를 또 생략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앞에 건 그대로 쓰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and 생략. 자,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찍고 주어는 이미 생략돼 있어요. 왜? and but은 무니까 병렬 구조니까 앞에 더 plain이 있으니까 이미 생략이 된 거야. 그죠? 똑같으니까. 여기도 만약에 똑같지 않으면 써져 있겠죠? 그지? 그러면 그거를 다르니까 그때 써주긴 해야 되지만. 그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 나머지 해주면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 거. 그 책은 영어로 했어. 그대로 쓰고, 얘도 but 생략, 그 다음에 콤마 찍고, is니까 be인데, being written인데, being도 생략해주니까, 콤마 pp가 되는 거예요. 그죠? 됐어요? 자, 그래서 패턴 3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주어 동사 어떤 문장 있어. 그리고 콤마 찍고, ing나, pp가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얘도 해석은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뭔가 하면서를 하든 어떻게 하든 상황에 맞게. 자, 근데 이제 뒤에 있을 때는 요 콤마를 여기처럼 그리고나 내용상 반대가 되면 그러나 정도로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지? 자,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꿨어. 자, 분사구문이 뭐야? 분사를 이용한 구문이에요. 그지? ing나 pp, 현재분사, 과거분사잖아. 그죠?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 뭐, 오늘 연습하는 것도 그걸 낸 거지만, 얘를 얘로 바꾸는 것을 해보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거 구조를 알아야 이 분사구문이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이거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ing, pp 이런 게 나왔지만, 선생님 구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지? 자, 이것도 똑같아요. 봐봐.
여기가 end면 저기랑 병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arrived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 그랬죠. 영어에서는 요 end랑 콤마랑은 다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도 봐봐. 그때 그 좀 이따 관계대명사에 또 한번 하겠지만 얘 지금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end를 쓰고 병렬 구조로 해서 마침표 찍은 거야. 근데 콤마는 완전한 거라고 그랬어? 불완전한 거라고 그랬어? end랑은 달라. 이건 불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ing 같은 불완전한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야 여기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오냐? 수능에서는 end를 쓰고 arriving이 나올 수 있어요. 그치? 그럼 뭐 병렬 문제로 풀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리고 콤마를 찍고 arrived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 구조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일반 문장이랑 요거의 구조 차이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됐어? 그러니까 자꾸 바꿔보면 돼요. 자꾸 바꿔보면 돼. 여기 있는 것만 바꿔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구문도 볼게요. 자, 얘를 얘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자, 애즈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디드 낫이야. 부정이야. 그럼 앞에 그냥 낫만 붙여주면 되죠?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 그지? 자, 그 대신 요런 문장. 자, 일반적인 걸 분사물로 바꾸라는 건 이제 너무 쉬워, 고등학교 때. 그럼 뭔가 이제 좀 예외적인 걸 바꾸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얘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기억 안 날 땐 그냥 선생님 as 써주라고 했어, 접속사는. 그리고 아까 뒤에 있는 거 end but도 as 써주면 돼요, 바꿀 때는. 알겠어요? 뭐 end, 굳이 end but 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as 써주고 주어 i 있으니까 써줬어. 근데 not이 있네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잠깐 제껴둬봐.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괜히 실수하지 말고 제껴둬. 그 다음에 receiving이니까 뭐 써줘야 돼요? 원래는 receive 써주려고 했는데 여기 시제가 뭐야? 과거죠? 그럼 received였을 거라고. 그죠?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해주면 돼. 그러면 did not 해주면 되잖아. 그죠? did not receive.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분사구문.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인데, 자, 이것도 해석을 해보면 알아요. 자, 두 개. 자, 위에 첫 번째 거. When night came on. 자, 밤이 왔을 때 우리는 캠프를 향해 출발했어. 뭐 이런 거예요. 자, 얘도 위에 것처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when 생략.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night 주어를 봤는데, night하고 요 주어 위하고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써줘야지. night. 그죠? 저거 써준 것 빼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came의 원형 뭐? coming on. we started for the camp. 그죠? 자, 그 다음 거. 자, 얘도. 자, when all things are considered. 자, 모든 것이 고려됐을 때 그녀는 최고로 뭐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자, 얘도 웬 생냐? all things 하고 she하고 다르잖아. 그죠? 그럼 얘 써주면 돼. all things.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r 있네. r 동사 원형 be에다가 ing. 그 다음에 considered죠. 자, 근데 being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생략해 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all things considered예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모든 것을 고려하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는 과거가 아니에요. 동사도 아니고 PP야. PP. 그리고 앞에 being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이 고려되었을 때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모든 것을 고려하면 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시험으로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특이한 건 선생님이 지적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런 걸 지금 계속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거구나. 이렇게. 좀 이따 이제 바꿔보는 걸 해보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분사문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있죠. with 목적어 ing pp. 자, 그래서 이제 뭐 관용적 표현에서 이거 말고도 수거 같은 것도 있어요. 뭐 generally speaking 뭐 이런 거. 그지? 네, 그런 거는 내기도 좀 창피해. 그지 알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우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할 때는 목적어가
ing, pp, 뭐 하면서, 한채로, 뭐 등등등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야. 근데 포인트는 목적어 가라고 그랬죠? 자, 저기 문법적으로는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야. 알죠? 그래서 목적어 가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예문은 뭐냐? 위에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돼. 앞에 있는 거. 그 앞에 이제 있는 예문. 자, with night coming on이에요. 그 다음에 with all things considered.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죠? 그러면 봐봐. with 목적어 ing, with 목적어 pp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얘 맞춰봐. 밤이 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모든 것이 고려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with 목적 ing pp는 문법 문제라고 보다는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서술형.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이렇게 쓸 수 있게. 알겠어? 뭐 단어 몇 개 줄 수는 있고 뭐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줘도 맞춰야지. 전교 1등의 마인드.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또 하나의 예문을 들어줬었어. 자, with her eyes closing이냐 closed냐를 물어봤었어요. 그죠? 자, 이거 해석하면 그냥 편하게 해석하면 그녀의 눈을 감은 채야. 그죠?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거로 맞춰서 하면. 그럼 어떻게 돼? 그녀의 눈이 감긴 채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치? 이 구조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 그러면 눈 입장에선 감은 거야? 감긴 거야? 감긴 거잖아. 그치? 내가 사람이 눈을 감은 거고 눈은 누군가에 의해서 감긴 거죠. 그치? 그래서 얘 입장에선 감긴 거니까 답이 closed가 되는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따져볼까요? 밤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모든 것이 고려되는 거고. 그죠? PP, ING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 문사구문. 자, 완료 문사구문도 한번 봅시다. 자, 그가 아침을 먹은 후에 그는 학교에 서둘러 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시제를 먼저 따져보고 갈게요. 서둘러 간 거 ED 붙었어. 과거야. 근데 아침을 먹은 거 언제예요? 서둘러 간 거보다 더 과거니까 뭘 쓴 거야? had pp라는 시제를 쓴 거죠.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한번 바꿔볼게. 자, 우선 after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had니까 had의 원형, having eaten.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떤 형태가 나온 거야? having pp라는 형태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죠? 이해돼요, 안 돼요? having pp. 문제 줄려? 문제? 자, having pp라는 시제가 나왔어. 아니, 형태가 나왔어. 자, having pp라는 형태가 나왔다는 거, 우리 to 부정사도 그렇고, 동명사도 똑같아요. to have pp, having pp, 이런 형태가 나왔다는 건 뭐야? 그 옆에 있는 주변의 기준 시제보다 한 단계 더 전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야, 얘도 똑같은 거야. 얘 기준 시제가 뭐야? 과거야. 그러니까 이 having pp가 뜻하는 건 뭐예요? had pp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말은 조금 안 될 수 있지만, 자, 여기가 hurried가 아니라 hurried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앞에 having pp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지금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바꾼다 생각해 볼 거야. 됐어요? 자, 얘 문장은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럼 얘를 원래 문장으로 바꿔볼게. 자, 뭐 after 쓰던 as 쓰던 상관없어. 그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주어는 he니까 he 쓰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having pp라는 형태가 나왔으니까 뭐를 찾아야 돼? 기준 시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hurried야. 그죠? 기준 시제가 현재네. 그럼 얘는 having pp라고 쓴 건 뭐예요? 현재보다 더 과거를, 더 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어떤 시제 쓰면 돼요? 현재보다 더 전이니까? 민재야, 어떤 시제 쓰면 돼? 씨, 선생님이 지금 피 터지게 목 터져가지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자, 그럼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자, 그래서 요 그림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자, 과거,
현재, 미래야. 그리고 영어에선 과거보다 더 전,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더 건을 대과거라고 부르는 거고.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제가 뭐예요? have 플러스 pp. 과거 전의 시제가 had pp. 그지? 그리고 과거부터 미래가 will pp. 그럼 will pp는 그냥 요거 써주긴 하겠지만 지금 말하는 건 요 두 개잖아. 두 개만 보면 돼. 그지? 그러면 저거 못 써주면 돼요, 이제. 기준이 허위지야. 현재야. 그러면 having pp는 현재보다 더 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못 쓰면 돼요. 현재 완료. 아니, 현재 완료란 말은 몰라도 돼. 그죠?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는 몰라도 돼. has pp를 알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he니까 has eaten을 써주는 거야. 그죠? 이거 이해되죠? 자,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여기서는 has pp밖에 없지만, 여기서. 현재보다 과거는 has pp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현재보다 과거는 모두 있어요. 과거도 있잖아. 그지? 과거.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8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 아, having pp가 있을 때 has pp로 바꾸는 건 괜찮아요. have pp랑 형태가 비슷하니까. 그죠? 근데 8라고 돼 있을 때 얘로 바꿀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돼? having eaten이라고 표현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친구들 실수하지 않게.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왜, 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거야. 자, 이걸 이 문장, 자, 지금 봐봐. 이렇게 8하고 s가 붙은 것까지 생각해보세요. 얘를 분사구로 바꾼다고 써봐. 그래, as 생각하고 he 생각했어. 근데 8 있으니까 그냥 동사 원형 it에다가 ing 쓰면 되냐, 안 되냐 이거야. 안 되죠. 왜? 기준 시제가 현재니까, 과거네? 그럼 얘를 having eaten이라고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분사구문을 바꿀 때.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거. 자, 그리고 접속사 분사구문. 자, 볼게요. 자, 얘도 when 생략, 주어랑 주어 같으니까 생략, 워즈의 원형 be, 그래서 being told인데 being도 생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얘 tol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when he was told the truth, 이거 먼저 해석하면 어떻게 돼? 진우 해봐. when he was told the truth, 이거로. 그가 진실을 말할 때, 다시 이거. 우리 3개월이 날아갔구만 이 시부를. was told잖아. tell은 말하다지만 was told 지금 어떤 형태예요? BPP잖아. 그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요거서는? 그쵸. 자, 선생님이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말해짐을 당하고 있지. 그걸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들었다가 되는 거잖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진실을 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을 들었을 때 그는 실망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접속사라는 건 그거예요. 자, 우리 분사구문이라는 건 구조를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분사구문을 만들었는데, 자, 원래 생략이라는 게 뭐야? 생략을 해도 되긴 하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해도 되지만 뭐예요? 내용이 좀 불분명해져. 그지?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잖아 선생님. 그래서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꼭 얘를 뭐뭐 했을 때로 파악했으면 좋겠어. 그럼 생략했던 접속사를 써줘도 되잖아요. 그치? when을 다시 써줘도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최종적인 형태가 when told the truth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진실을 말했을 때라고 해석한다고. 이거는 과거가 아니죠? 앞에 주어가 없잖아. when 다음에. 그치? 그럼 아, 이거 분사구문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지? 그리고 텔링도 아니고. 그죠? 내용상. 그죠? 그러니까 그 진실을 들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수능형에서, 수능형 문법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When asked to clean the car. 우리 이런 식으로 예문을 하나 줘. 그죠?
자, 지금도 봐보세요. ask 다음에 to 부정사가 바로 연결됐어요. 자, 이거 선생님 맨날 드는 예문이니까 원래 예문은 뭐였을까요? 우리 5형식 예문이잖아. He asked her to clean the car. 그죠? 오케이? 그럼 얘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She was asked to clean the car. 그죠? 그래서 지금 봐봐. ask 다음에 바로 to 부정사가 왔어요. 목적어 없이. 그럼 여기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주어랑 비동사가 있는 거라고. be, pp, to 부정사. 그죠?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요게 이제 뭐 ask대 밑줄을 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 asking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맞냐 틀리냐. 그죠? 그러면 주어를 찾아서 풀 수도 있지만 내용으로 풀 수도 있지만 뒤에 따라온 구조에 따라서 아 요거는 be, pp, to 부정사구나 라고 풀 수도 있다 이거지. 알겠어요? 구조에 따라서. 요즘 수능 문법 문제는 구문이야. 구문. 알겠지? 단순한 문법적인 암기가 아니라. 자,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명사 형용사인데 이것도 보면 자, 그녀는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는 모두에 의해 사랑을 받아. 자, 그는 벌 받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애즈 생략 she 같으니까 생략 이제 원형 뭐야? be 그래서 being a kind person이야. 자 밑에 거 as 생략 he 생략 was의 원형 being afraid 쭉 가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여기는 위에서 우리가 being pp일 때 생각했지만 그죠? 여기는 그냥 being만 있잖아. pp가 뒤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생략해 줄 수 있어요. 써줄 수도 있어. 당연히 써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야? 특이한 거예요, 얘도. 명사랑 afraid, 두려워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남는 거죠. 자, 왜 명사, 형용사만 있다고 그랬죠? 부사 이런 건 안 남아? 왜 명사랑 형용사만 있을까요? 부사 뭐 이런 거 안 돼요? 힌트, being. 보호자리. 그래, 보호자리잖아, 보호자리. 그죠? 그래서 선생님, 보호할 때 예문 뭐예요? She is beautiful, she is a doctor잖아. 그치? 보호자리는 형용사나 명사만 온다. 그죠? 그치? 그래서 명사, 형용사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뭐야? 얘를 얘로 바꿀 때, 생략되어 있는 건 생략되어 있는 걸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얘를 얘로 바꿀 때 어떻게 실수하냐? 얘를 이렇게 써져 있어. 그리고 분사구문으로 바꿔라 하면은 그래 as 써 그래 주어까지 써 그리고 afraid는 두려워한은이라는 형용사인데 그죠? 어떻게 해요? afraided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안 되잖아. 얘는 ing나 pp가 아니잖아. 그죠? 형용사니까 앞에 뭐가 있구나? being이 있구나. 비동사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죠. 그치?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거꾸로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을 우리가 한번 예전 했던 걸 다시 한번 쭉 본 거야. 알겠어?